무비 속의 무비를 무비 클립 속의 무비 클립을 헷갈리니까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문서 만들어서 임포트를 하겠는데요. 뭐 적당한 게 있나? 일단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뭘 하던가 말던가. 버드 끌고 올까요? 왠지 새 있죠? 버드 끌고 올게요. 버드 끌고 와서 축소하고요. 심볼 등록할게요. 이제 무조건 다 무비 클립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새라고 하지 뭐 새. 자, 무비 속의 무비. 이게 되게 헷갈려서. 좀 새로 하는 건데. 아이고. 자, 얘가 요쪽에 있어요. 약간 방식을 달리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요쪽에 있는데요.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60번에 F6을 눌러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게 해줘요. 우리 마음대로.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그대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가요. 바탕색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바탕을 누르면 여기 바탕에 대한 색깔 줄수 있죠. 배경색. 그죠? 바탕을 누르면 스테이지 색깔 바꿔주려면 바꿔줄 수도 있으세요. 땅 색깔 좀 바꿔줄까 해서 어떤 걸로 해줘야 좋으려나? 땅 색깔을 너무 이상한가? 테두리가 생기네. 하얀 테두리가 있네요. 등록할 때 하얀 테두리가 있게 등록을 했나봐. 등록할 때 하얀 테두리가 있게 등록을 했나봐요. 하얀 테두리가 있네. 그냥 하얗게 해야 되겠다. 그냥 흰색으로 바꿨어요. 무슨 하얀 테두리가 있어서 못 쓰겠어. 자, 근데 얘가요, 그냥 뭐라 그러나? 이렇게 끄떡끄떡 대면서 가고 싶어요. 끄떡끄떡 대면서 가려면요, 이제 거꾸로 하는 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요. 키를 누르고요, 안으로 쑥 들어가세요.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요. 이 1번이든 60번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걸 눌렀더라도요, 이 심볼을 더블 클릭할 수가 있잖아요. 심볼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서는 비트맵이죠. 클릭을 하고 나면 비트맵이라고 돼 있죠? 등록을 안 하면 안 돼요. F8로 다시 무비 등록할게요. 자, 무비 등록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10번에 F6, 20번에 F6 할게요. 10번에 F6, 20번에 F6. 그럼 1, 10, 20이죠. 1, 10, 20이에요. 1, 10, 20인데, 10번은 약간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10번은 약간 숙여, 이렇게 숙여요. 그러니까 1, 10, 20에서 10번만 약간 숙이는 거죠. 자, 그러면 한꺼번에 클래식 트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끄떡끄떡 되겠죠. 인사를 하겠죠. 이렇게 끄떡끄떡 인사를 하겠죠. 자, 지금 인사를 하지만 아까 씬에선 이동 중이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 치면 끄떡대면서 이동됩니다. 끄떡끄떡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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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동되죠. 그죠? 조금 더 숙여줘야 되겠다. 티가 안 난다. 자, 합니다. 끄떡끄떡끄떡끄떡끄떡끄떡 되면서 이동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씬에서는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안에서 모션 트윈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끄떡대고 있으니까 컨트롤 엔터 치면 끄떡대는 게 보일 겁니다.